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반부패 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직원과 공사, 물품, 용역, 급식, 방과 후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.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렴 정책에 대한 공공 민간 분야 간 인지도와 체감도,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등 반부패 청렴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 도교육청은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,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설문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